여러분들 깨무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팟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블리츠 강의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메모장에 개모장에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일단 블리츠의 장점, 일단 데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킬각이 나오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라인전 강쾌해. 그 다음에 얘는 호응도 좋아. 갱 호응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변수가 많음. 이거는 이제 주 원딜이나 미드를 끌어가지고 계속 게임 역전각을 보고 막 잘라먹고 뭐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는 뜻이고, 이 궁캔슬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궁캔슬이 뭐냐, 카타리나 같이 지속딜이 있는 궁, 피드리스처럼 이렇게 길을 모아야 하는 애들, 카소스라든가 이런 애들이고, 이런 애들에게 그 궁에 0.5초간 침묵이 있어가지고 딱 그걸로 막을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생각한 블리츠는 여기가 장점이고, 자, 단점. 일단은 얘는 쓰레쉬는 사실상 그랩의 의존도도 중요하지만 블리츠만큼은 아니거든요. 블리츠는 진짜 그랩 없으면 시체예요. 얘는 그 정도로 너무 그랩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그랩만 자실 자신 있다면은 블리츠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타 약함. 갑자기 싸우게 된 5대5 한타, 우리가 물거나 아니면 적이 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블리츠가 한타 때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내가 집중해가지고 상대 원딜을 끌거나 미드를 끌었다 그럼 대박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대가 물려가지고 상대가 물어가지고 좀 손해를 본다 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진짜 한타에 너무나도 약한 게 바로 이 블리츠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카운터 치기 쉬움. 이게 뭐냐, 블리츠는 일단 알리스타, 레오나, 모르가나, 갈리오, 노틸러스 이런 애들에게 정말 약해요. 아, 뭔가 유틸에게도 조금 아쉬운 그림이 좀 있어 얘는. 그래서 이 블리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블리츠를 하시게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블리츠 토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자. 여기다가 와서 해주고, 이거 리시 좀만 해주고 바로 그래파로 오죠.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두 대만 쳐주고 바로 달려갑니다. 두 대만 쳐주고 빨리 달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기하면은 킬이긴 한데, 오케이. 뀨! 오케이, 풀 뺐죠, 게이드. 이게 플레이가 좋아요. 이런 플레이 하면은 상대방이 노플이어가지고 함부로 라인 푸시도 못하기 때문에 개이득입니다 지금. 근데 아쉬운 게 경험치를 조금 못 먹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천천히 다시 해보죠. 천천히 라인 일단 미는 게 중요해요 형들. 라인부터 밀고 천천히. 오, 나이스 탑. 우리 팀 잘하는데? 천천히. 천천히 라인 맞춰서 밀어주죠. 이거 지금 카이사가 어차피 2렙이어가지고 일단 끄는 게 오케이. 일단은 풀 뺐죠. 풀 빼는 게 중요해요 형들. 오케이, 킬까지. 얘 노플이어가지고 잡을만한데? 나이스 샷! 블리츠가 데미지가 진짜 세가지고 상대방이 생각보다 예측을 못할 거야.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블리츠가. 이 평이만 해도 한 200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좋죠. 이런 거 생각보다 생각 못하기 때문에 게이득입니다, 게이드. 나한테 서툴러주고, 오케이, 가자. 천천히, 천천히. 빼, 빼, 빼. 사람들이 그러지. 개인파. 너가 잘하는 게 아니야. 너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팀 호흡이 좋을 뿐이야. 그냥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잘 받쳐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딱 첫팀 쳐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플래시. 플래시가 다시 돌아온다는 시간을 제가 알려준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냐면은, 그냥 내가 6595 AD 740 서포트 치고 여기서 컨트롤 A 그럼 전체 선택이 된 거고, 컨트롤 C 이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답니다. 이거 알아두면 정말 꿀팁이니까 많이 많이 사용하시고. 아, 위에 싸움 났네. 릿신 노플. 끝났으면은 바로 내려와서 드레이브 한 번 더 잡아보죠. 왜냐, 얘가 노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니언 딱 와봐. 미니언 웨이브 딱 와가지고 내가 갔으면 그래 못했거든요. 한 번 더 밀어주고. 오케이, 지금 가야 돼요. 오케이, 잡았죠 이거는. 내가 풀도 있어가지고 이건 잡을 수밖에 없어.
아 근데 딜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까비 쓰레쉬 왔네요. 쓰레쉬 와도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 리신이 왔으면 좀 위협적이긴 하지. 야야야 이거 뒤에 그냥 잡아주고 일단 얘는 잡고. 오케이 나이스샷. 내가 근데 지금 그랩이 없어가지고 이거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가봐. 이거 피드리 따잉 조심해. 그 장판 깔아주세요. 아 멀다 멀어. 이거 힘들겠다. 가라. 오케이 채팅해주고 여기쯤에서 집 가고 있을 거야. 아 까비. 뭐 나쁘진 않아. 팀이 워낙 잘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보고 있긴 한데 얘 노플이거든요. 이거 잡겠다. 그냥 바로 옆퍼컷으로 해주려. 어차피 잡은 것 같은데. 어디가 양보해주고 까비. 바로 빠지자. 어떻게 운 좋게도 쓰레쉬가 바로 대주로 왔네. 그 다음에 이제 블리치에 꽂힌 속도의 장화 가주는 거 중요합니다. 속도의 장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동력의 장화만 나와도 로밍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져요. 나오면은 게임 끝이니까 그때까지만 이득 보면 됩니다. 천천히 이제 원딜이 거의 선 풀온이죠.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싸움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끌고 싶은데. 아 얘가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끌면 안 돼. 좀 아껴놔야 돼 그래도. 이런 거지. 뭐 잡았죠? 얘가 풀이 딱 타이밍이 돼가지고 1-1-5-9 거의 확실할 때 끌는 게 좋아요. 방금 전에는 이제 드레이븐이 저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 큐를 이제 다시 먹으려고 가는 위치여서 무조건 끌리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를 알고 그랩을 하면 좋아. 이게 그랩 쿨이 그리고 생각보다 길고 그랩할 수 있는 횟수도 적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때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단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 그래 이러는데 약간 이 사소함이 뭐 약간 티어 차이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알아두면 좋아. 꿀팁이야 꿀팁. 나 죽진 않겠는데? 나이스 샷. 하스가 마침 또 궁극 쏴가지고 잡았어 잘. 이거 리신 이쪽으로 오니까 그냥 쭉 빠지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에 와드가 없다 하면은 한 번 더 노려봐도 돼요. 이거 조금 도박이긴 한데. 나이스 샷. 이게 이렇게 부시 플레이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상대방이 위치를 모르니까 와드를 하러 잠깐 왔는데 그 사이에 잘렸죠? 이게 개이득이에요 이게. 야 그럼 안 된다? 안 맞았지? 다행이다. 이거 집 타이밍 한번 잘 잡았어야 해가지고 이번에는 집 잘 갔고 이거는 그냥 대놓고 가자. 어차피 탑에 있어가지고 리신. 불 찍었어 이제? 천천히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드레이븐이 지금 이기고 피할 때 좀 불안하다 이거. 여기서 끌면은 쓰레쉬가 여진으로 버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역광각 나올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원딜 노플인 거 기억하고. 피드 세.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계속 평타만 쳐주고 마지막에 궁 써주세요. 뭔가 아쉽게도 뭐 실격은 안 나오긴 했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은 힐 뺐죠. 힐 뺐고 지금 상대 쓰레쉬랑 제 노플 드레이브 노플 그랩만 잘 끌어주면은 이렇게 이득 많이 본단 말이죠. 이거 먹어 더 내 핑 와여가지고 굳이 내가 안 먹어도 돈이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 홀딩하자. 이거 홀딩하면 좋은 게 저쪽은 CS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팡이만 하면 같이 크고 포탑도 못 치고 하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라인 밀어주는 게 좋아요. 밀어줄 때 미니언, 원거리 미니언 이렇게 뭉쳐두는 거 중요하고 이러면은 상대가 못 와요. 경험치도 못 먹고 만약에 경험치 먹으러 온다? 그럼 바로 그냥 내가 다 들어가서 인시 걸면 되는 거야. 이신이랑 아이고 빼야겠다. 이거 피 들었다. 이거 사인 바텀이죠. 사인 바텀이면 그냥 빠지는 게 안정합니다 일단.
카드 써 궁이 써서 싸워볼만 한데 이거? 이거 좋았죠? 최대한 때리고 때리고 평타로 때려주세요. 저럴 것 같은데? 요거 일단 피하고. 와우 데미지 세. 아 저 블리츠 못 잡은 아 저 너무 아쉬운데. 와 둘 다 못 잡 못 잡았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뭐 하세요? 대놓고 궁 쓰고 있네. 뭐 하세요? 아, 일단 와드 체크하고 와드 없죠? 이러면은 왔다 봐서 와달라고 한번 해주고 안 온다 해도. 사실상 2대2는 이제 질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커가지고 잡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블리스 끌어주고 그냥 공을 잡아준다. 풀로 딱 해주고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안되나? 까비 리신이 잘 커버했네. 그래도 나이스. 그래도 나이스. 어차피 쓰레쉬 땄으니까 계속 이제 바텀 쭉 밀면은 될 것 같아.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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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주유 샷. 오 야 저거 원래 기본. 야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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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리. 한번 봐줘. 호우 호호호호. 살긴 했다 나. 리신 노궁해가지고 맞았어도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리신도 바텀에서만 싸운다니까 바텀만 계속 오죠. 리신이 좀 작아네. 원래 저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바텀은 2대3이라 생각하고 계속 해야겠어. 정글 동선을 파악하면 좋은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고 이런 거 알 수 있어가지고. 카이도 왜 졸로 갔냐? 때문에 갔는데. 일단 피드 높을.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나이스. 쓰레쉬 쪽에 있어가지고 가면 안 되고. 천천히 해 얘들아 천천히. 쟤네들 돼지용 먹고 있거든요. 돼지용을 먹으면은 이제 오브젝트 포탑이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밀자? 지금 포블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포블 한번 따면 좋겠는데. 와달라 하고. 오케이, 바텀은 일단, 풀스타. 풀스타 와드 지웠고. 대기 에라의 까비. 근데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오케이 요것도 밀어주고. 아우 까비. 그래 느낌이 끔찍하다 이거. 오케이 포블 나이스. 무리하진 않을게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브젝트 챙겨 오브젝트. 피들스틱은 미드 한번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깜짝이야 오는 줄 알았네. 이거 탑이랑 이제 수업은 되겠는데요. 탑이 지금 아래로 가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은 라인 스왑이라 해가지고 포탑이랑 운영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매력이 있지 지금 라인 스왑이. 일단 핑아 깔아주고 핑아 위치는 계속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핑아 위치 바꿔주면서 주도권 잡아줘도 좋고. 이거 다음 템으로는 직화융합? 직화융합 다음 템으로는 솔라리나 아니면은 미카엘? 시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피드를 위해서라도 미카엘 가지고 원딜한테 걸어주면 좋겠는데. 피드스틱도 뿌려가지고 지금 근데 조냐 나왔거든요 피드스틱. 아이템 뭐 나왔는지도 기억하고. 일로 오겠지?
일로 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기. 오, 까비. 저기 아니었나? 보냐 떴나, 아니면? 아니네, 주냐 안 떴나. 보냐도 안 떴나. 아, 뿌! 아이고, 카서스. 카서스 숙제. 사실상 나만 죽었었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카서스만 죽었네. 안녕하세요. 우리 나름 있다고? 아우, 야, 평탄 쳤었어. 일단 미드는 밀었다. 그래도 운영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만 하고 운영으로 돌리자.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하고 상대 지금 풀 누구 빠졌지? 여기 피아 깔아주고 이제 용 싸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핑화 미신을 계속해서 바꿔주시고 잭스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잭스를 지켜, 잭스를 내가 마크하거나 아니면은 피드를 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피드를 궁을 쓰고 있을 때 타이밍 맞춰서 궁 쓰면은 궁이 풀리거든요. 피들씨 궁이. 그것도 중요해. 내가 침묵을 끊을 수가 있어, 침묵으로. 0.5초간 침묵이라고 적혀있죠, 여기에. 침묵이 좋은 게 피드 궁 끊을 수 있어서 그거 기억하면 좋고. 야, 이러면 이거 그냥 끊는 게 나아요. 저쪽이 좀 무리하긴 했는데 우리가 또 잘했다. 3캔치 어디서 죽었어 또? 3캔치 불쌍해. 이거 열지도 한번 터뜨리자 철거. 천천히 운영 돌리면 돼요. 뭐 제스가 들어올 것 같진 않고. 이제 바론시아 먹으러 가도 돼요. 이 정도면은 바론시아 먹으면서 오히려 끊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야만 해놓고 집 갔다 오자 빨리. 이거 터뜨리지 말고. 미카엘을 근데 가야 될까? 미카엘이 구원을 올리고 미카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구원 올리고 미카엘 갈게요. 순서를 좀 바꿀게. 상대가 미카엘이 있어도 그렇게 뭐 효과를 내가 못 볼 것 같아. 천천히 싸워도 되죠. 우리 팀이 멀으니까 천천히 이거 따라가 보자. 근데 따라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탐캐치도 지금 두고 있어가지고 일단 탐캐치 궁 써줬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궁을 안 써. 다시 그러니까 무조건 그레이서 해보고. 초식에 몇 개야? 거의 드레이븐 없으니까 똥길이네, 저기. 사실상 우리가 너무 지금 좋네. 이거 빠지죠, 이거. 빠져야 될 것 같아. 너무 쎄. 효진의 창 나온 잭스는 진짜 엄청나게 세거든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효진의 창이 그 궁 쓰고 난 다음에 그 쿨 감소가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막 이런 거 돌아. 이런 거 먹어. 막 이런 거 먹어. 이거 먹자. 이거
아, 나 깜짝 놀랐네. 쓰레시 1킬 1대 17호신가 싶어가지고 다시 봤더니 1킬 12대시네. 자, 이거 쳐주고. 이거 쳐주면 이게 좋은 게, 블리츠가 얘도 잘 먹어요. 패시브를 이용해서 칩 때문에 탐킷이 죽었다. 오, 버티나?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피드 이렇게 갈까? 아니. 저쪽 일단 바로 넣을 수거든요. 얘 잡고 천천히. 피 아직 좀 있어. 저기 리신부터 잡아야 돼. 리신부터 일단 바로 먹었지. 얘 노플 한번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게 전멸로 해주고 바론도 먹었고, 뭐 거의 한타는 이제 게임은 이기다 보면 돼요. 게임은 거의 이긴 것 같고,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 돼. 오케이, 가자. 끝내러 가자. 가자, 가자. 잭스가 진짜 세긴 하네. 잭스가 진짜 잘 크긴 했어. 그래도 위드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너무 센데 이거? 아, 야, 조심해야겠다. 와, 역시 잭스가, 와우. 오, 나이스. 천천히 하자. 우리 정비해도 돼. 잘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미카엘 가도록 할게요. 이제 캠이 엄청나게 잘 나왔네. 나 캠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라인에 일단 탑을 밀어야 돼요. 한 명이 탑 밀고, 그 다음에 바텀이 지금 이렇게 밀려있죠. 이러면은 아래쪽으로 가서 아래쪽 시야 먹고, 미드랑 바텀이랑 시야 먹으면서 게임 풀어나가면 되는데, 지금 리신이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러면 조금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우리 자르반이랑 나랑 같이 이제 시야를 먹으러 가면 돼요. 같이 가야 돼. 근데 이게 블리치가 아무리 잘 껐다 한들 생각보다 물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죠. 단계치 살면은 해도 되고. 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이제 포탑을 미는 게 중요해서. 오브젝트 말고 바론이랑 그거 빼고는 그냥 그려야 해요. 그 장로드래곤 빼고는. 넘어갈 뿐이야. 이거는 그냥 궁으로. 오케이. 이게 궁 하면은 침묵 걸려가지고 리신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죠. 개이득이야. 이렇게 시야 장악 해두면은 참 편해요, 게임이. 다 잡을 수밖에 없어. 이게 4대5 게임이기도 4대5 한타이기도 하고, 우리가 파이터적으로 정말 강해가지고, 보시면은 자르반이랑 카노스가 앞에서 뒤 다 넣죠? 뒤에서는 카이사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큰 잭스라 한들 5대5 파이트에서는 힘이 좀 빠지거든, 잭스는.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좀 숭고한 희생이지. 이 정도면 진짜 숭고한 희생이야. 게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만약 게임 안 끝난다 하면은 그래도 그냥 미드 5대5 한 타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에 5대5 싸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아프잖아. 제 노플 탑 바텀. 바텀은 밀릴 것 같고, 탑이랑 탑 바텀 밀리기 내비두고 시야나 먹자. 이거 탑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이제 바론이 곧 나오기 때문에, 상대 블루랑 곧 나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시야 먹어주고, 미드에다 와드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와드 하나 해주시고, 시야 장악해주면 되는데, 이거 살짝 좀 무서운데? 일로 갈게요. 와드하고 바로 돼야지. 빤스. 저쪽이 그냥 야 카이사 죽었으니까 5대5 한타야. 와, 그냥 와 이러면은 저희가 이겨요. 그냥 저희가 이겨요. 카이사가 좀 멀리
굉장히 작은 것 같아. 점화 걸어놔가지고 잠깐. 잭스 가지고만 저기 똥들이거든요? 어 그냥 막 하면 돼. 이제 쓰레시 잡았고 이제 다 잡을 것 같은데? 아, 4, 3, 2, 1 뿅! 어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아 역시 우리 팀이 뭘 좀 보는 건 있어. 이거 궁으로 해서 지금 딱 걸었는데 딱 오케이 이렇게 끝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블리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쉽게 이겼죠. 라인전도 라인전인데 아 뭔가 좀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은 그래미스가 몇 번 있었어 나도. 딜량 한번 살짝 볼까? 와우! 야 블리츠가 13,000이면 꽤 잘 나온 거 아니야? 난 딜템 하나도 안 올렸는데 이 정도면 잘 나오지 않았나? 어쨌든간 영상 재밌게 보신 우리 개밀리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 눌러주시고 유튜브에 댓글로 이메일만 적어도 문화상품권 드리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혹시나 또 보고 싶은 서포트 있다면 댓글 많이 적어주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